아빠가 떠난 후 4년이란 긴 시간 동안 묵묵히 집안일을 도왔던 12살 소년 소피와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는데요. 그런 소피와의 허리에는 커다란 흉터가 하나 있습니다. 허벅지 살을 허리에 이식하는 수술을 받았던 소피와. 하지만 밥 먹을 때도 이렇게 제대로 앉지를 못합니다. 이것 때문에 뭐 양반다리가 안 되거나 안디 부작용이나 그런 거 없어요. 이 정도 피부면 신축통 다 있거든요. 자기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적어야 적어. 인생이 불행해질 거예요. 한쪽 다리 짧고 그런 삶은 불행하잖아요. 알고 보니 엄마가 쩐다의 긴 바지를 사놓고 그만 집에다 놔두고 온 건데요. 이거 어때? 이렇게 한번 입어볼까? 지금까지 한 번도 입어보지 않은 공주님 옷 스타일의 옷을 입어보는 쩐다. 너 진짜 쩐다 맞니? 말괄량에서 예쁜 공주님이 됐네. 딱 쩐다 옷이네. 이제 정말 아빠에게 거의 다 왔는데요. 벌써부터 아빠를 만날 생각에 가슴이 뜁니다. 웃고 떠드는 사이 어느새 아빠 농장 근처에 있는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괜찮은가 싶었더니 마지막까지 멀미에 시달리는 소피와 오빠 챙기는 건 동생밖에 없네요. 이제 여기서 6분만 더 걸으면 됩니다. 아빠 주소. 뭔데? 이게 뭐야? 아빠 주소. 사고 미나리 농장 찾아왔구나. 아빠 기리원. 기리원. 아빠 기리원이야. 아빠 이거 따라가자. 저기 아빠 저기 있어. 어떻게 하세요? 제가 이거 매일 미나리 가져오고 같이 우리 어깨에 같이 있어요. 예. 동네에서 아빠를 아는 사람을 만난 아이들. 헤매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그 사이 동네 주민에게 연락을 받은 사장님이 소식을 듣고 나와서 아빠를 찾아 먼 길을 온 아이들을 반겨줍니다. 누구보다 기리원 씨가 아이들을 그리워하는 것을 가까이에서 지켜봤기에 찾아온 아이들이 더없이 반갑고 또 고마운데요. 아이들에게 아빠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빠 너가 많이 보고 싶어요. 아는 거 내 아들한테 하나. 세상 그 좋아 너는 거. 마음이 짠하지. 그래. 오이가 이 아들 때문에 이런다 너가.
아빠 애기들 생각 많이 하면서 일 열심히 해요. 애기 보고 싶어요. 꽃미나파케아술 많이 마시시네요. 술은 안 먹어 아빠. 술 안 먹어. 담배 조금 해. 아빠 너희들 생각에 술 안 먹어. 술 안 먹어. 계속 돈 많이 벌어 빨리 가야지 생각해. 술 안 먹어 걱정하지 마. 아빠가 지금 일하고 있는데 조금만 기다리자. 응? 조금만. 그 시각 평소처럼 서울 가락시장으로 보낼 미나리를 싣고 있는 아빠 키리원 씨. 비밀로 할까? 그래 알았어. 엄마와 아이들은 아빠 방에서 아빠를 놀래켜줄 계획인데요. 꿈에도 가족이 왔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한 키리원 씨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저녁 먹을 준비를 합니다. 오늘 저녁 밥상엔 다른 때와 다르게 포도와 감이 같이 올라왔는데요. 아빠는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오늘 아빠를 위해 사온 과일이죠. 아빠 입맛에 잘 맞을까요? 아빠도 먹어. 뜻밖의 캄보디아의 손 소포에 어리둥절한 아빠. 서둘러 풀어서 내용을 확인하는데요. 아이들이 아빠를 위해 준비한 티셔츠를 드디어 발견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는데요. 아빠, 술 먹고 하지 마. 아, 아기가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담배 피우 하지 마. 생각지 못한 아이들의 선물에 기분이 좋아진 키리원 씨. 아이들이 만들어준 티셔츠를 바로 입어보는데요. 그리고 티셔츠를 입고 가족들이 숨어있는 방으로 돌아가는 키리원 씨. 아이고 얘들아 그러다 들키겠다. 그리고 방 앞에까지 온 키리원 씨. 마침내 문을 열고. 아유 지금 이 순간이 꿈은 아닌지 너무나 그리웠기에 아직도 아이들이 이 방에 있는 게 믿겨지지를 않습니다. 불편한 몸으로 열심히 일하며 아빠의 빈자리를 채워왔던 둘째 소피와 키리원 씨는 둘째에게 미안한 만큼 따뜻하게 오랫동안 안아줍니다. 혼자 고생했을 아내에게도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아유, 그러고 보니 다들 아빠를 닮아서 노래를 잘하네요.
라이 나 토 영문 에 땅 영문 토 응다 깟 마오 7 ថ្ងៃ ទៅ ឲ្យ គាត់ មាន ជំងឺ នឹង យក ទៅ ពេទ្យ ទៅ គេ វះ កាត់ យក លក់ ម៉ូតូ នឹង ចាយ លុយ នឹង អស់ ទៅ ទៅ ពេល ពេល គាត់ ជី ឲ្យ ត្រឡប់ ទៅ ផ្ទះ វិញ គឺ ខ្ញុំ អត់ មាន លុយ នឹង ខ្លួន សូម្បី តែ 10,000 លុយ ខ្មែរ ក៏ អត់ ដែរ ព្រោះ អី ថា 3 ចាំ បើក ភ្នែក ដាំ 아이들에게 우편으로 붙이려던 선물을 전하는데요. 1 2 3 아이들이 아빠의 선물을 마음에 들어 할까요? 아, 다행히 좋아하네요. 니후 아봉완 니후 아봉와 니후 온 니후 마 니후 그냥 아리오 덩방 귀염둥이 쩐다 선물은 예쁜 머리핀인데요. 근데 쩐다 요 녀석 고세를 못 참고 장난기가 발동합니다. 아이들 앞에서 오늘 제대로 망가지는 기리원 씨. 하지만 이 순간이 마냥 행복합니다. 오늘은 진짜 가족과 함께 행복한 꿈 꾸세요. 다음 날 기리원 씨가 가족들을 데리고 아침 일찍부터 어디론가 가는데요. 도착한 곳은 정형외과 병원입니다. 둘째 소피아의 다리가 계속 불편한 것이 마음에 걸려서 검사를 받으러 온 겁니다. 현재 어떤 상태일까요? 여기 앉아. 정상인보다 5cm 정도 이 나이 때보다 작아요. 성장 부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자기 나이보다 어리고 근력도 떨어지는 걸 봐서는 성장 부진이 있어요. 혹시 허리에 있는 흉터 때문일까요? 이것 때문에 뭐 양반 다리가 안 되거나 안디스 부작용이나 그런 거 없어요. 이 정도 피부면 신축통 다 있거든요. 자기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저거예요, 저거. 네, LCP라는 병이 있습니다. LCP병은 허벅지뼈의 머리되는 부분이 한쪽만 괴사되는 병으로 성장판이 열려있을 때 수술을 해야 완치가 가능하다는데요. 수술하면 잘 커요. 네. 하이님 장난티타 바슨지 꽃 앗앗외갓 인생이 불행해질 거예요. 한쪽 다리 짧고 그다음에 관절이 틀어져 있으니까 관절염 빨리 생길 거고 뛰지도 잘 못할 거고 노동이나 그 뭐 운동력이 다 떨어질 거고 그런 삶은 불행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것들을 소아정형외과에서 많이 수술해서 경험도 많은데 캄보디아에서 과연 이걸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생각하지 못한 검진 결과에 모두 말을 잃었습니다. 아기였을 때 수술을 해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빠는 무지한 자신을 만나 소피아가 이렇게 아픈 것 같아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고생하는 아빠에게 기쁨만 주는 아들이 되고 싶었는데 소피아는 또다시 아빠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 눈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힘들게 일하는 아빠에게 미안한 소피아는 수술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조금 더 설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